저희 마켓 스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변심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3% 하락합니다. 그래도 뭐 추세는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 차트상 포착되는데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지수의 이 플러스의 난이 빨간색의 양지수의 수치를 좀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지수 지금 현재 빨간불에 2645, 그리고 코스닥은 0.06 오른 832인데요. 시가 등락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후에 지금 음봉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효과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모두 다 소멸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역배열의 역망치의 음봉이 오히려 더 월요일장이 불안하게 만드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히려 더 삼성전자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에 어제의 음봉을 이기는 그래도 잉태양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 보니까 잉태양 캔들이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었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월요일장에 다시 한번 더 변곡점이라는 캔들이 나오려면 월요일장에 어제의 음봉이었죠. 어제의 음봉 시초가를 잡아먹는 월요일장에 양봉이 나와야지 완전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대로 월요일장에 개파락에 오늘과 같이 음봉으로 나온다면 추세가 다시 한번 더 하방으로 누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걱정입니다. 어제는 개파락의 음봉, 오늘 갭상승의 음봉, 그리고 어제는 저가 매수가 그래도 600억에서 한 700억 들어왔지만은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바람에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이게 현재 국내 시장의 외국인들의 투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자기들만의 지표이고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이 흐름 캔들 지수 이 외국인들의 이 매매 포지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국내 장의 투심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작년 9월 달부터 순환매 시장의 이 흐름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작년 9월부터 아주 큰 사이클의 순환매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 9월이었죠. 지수 하락과 동시에 대한민국은 신기술을 원하는 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이 양자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의 여러 테마로 움직이다가 금리 하락 사이클과 동일한 금리 하락 10년물 금리 하락과 2년물 금리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금리 효과를 볼수 있는 바이오와 반도체가 오르고 다시 금리 인플레이션 얘기가 돌면서 금리 인상의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후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성장주가 좀 꺾이고 다시 한번더 AI로 비롯된 카테고리의 밸류체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밸류체인의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 다음에는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금 현재 AI 발전 인프라의 3대 축이라고 볼수 있는 자,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와 원전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고 있어야지 현재 순환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장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오후장에는 그러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전광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매일 시황 보느냐고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하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1등, 그러니까 실적 테마에서는 화장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2등은 수소 에너지 잡히네요. 그리고 3등은 애플 관련주입니다. 장기 테마는 1등 해운물류, 2등 유리기판이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는 정지 테마 좀 일색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대표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현재 밸류보다도 오히려 더 테마 관점의 이 사이클, 다시 순환매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순환매 시장에 있어 가지고 주도 섹터를 잘 탑승하거나 교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계좌는 대부분이 이제 얼음 차트, 음봉의 이 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장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장의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를 하려면 어느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요, UAE 쪽의 이 화장품 관세 철폐 소식과 함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9시 5분 이후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제일 강한 쪽은 우주항공 쪽의 이 정부 지원,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주항공 쪽에 갭상승의 음봉이 나고 오히려 더 갭하락의 양봉이 가장 세게 나오는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러다마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에서 대부분이 우상향의 패턴에 보였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오늘도 끌어올리는 효과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종목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화장품 쪽은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AI 전력 인프라에서 AI 발전 인프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밸류 체인에 있어 가지고 밸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K푸드와 그리고 화장품의 두 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소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공급사인데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수소 쪽 관련 주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세를 출발했는데 지금 주말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음 주에 강한 섹터로 수소와 원전 쪽 그리고 풍력 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6월 달에 최고 이슈가 여러분들 애플의 이 WWDC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애플이 드디어 AI 폰에 대한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BH라든지 LG 이노텍의 강세로 힘으로 인해 가지고 애플 공급사의 강한 힘을 좀 볼 애플 공급사 관련 테마가 강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 회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이었죠? 우리 앵커님이 이제 앵커 뷰에서 물류 회원 쪽으로 좀 이야기했는데 역시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류 회원 쪽은요, 여러분들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중동 지질학질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단기 테마 쪽으로 보였었는데 이제는 리레이팅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물류 쪽의 운임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이 물류 단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밸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이쪽 같은 물류 회원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플레이, 단기 대이 매매가 아니라 스윙 포지션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틀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틀 음봉 맞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SOFC 같은 경우에도 수소 쪽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투는 어제 강했는데요. 오늘 단봉의 음봉이라든지 갭상승의 양봉이 나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 좀 더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있고요. 자, 한동훈 관련주 뿐만 아니라 조국 관련주 그리고 중국 기업 단기적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특히나 중국 관련 기업들의 어제와 이어 오늘도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FTA 2단계에서 다른 항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률이라는 이름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법률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좀 제재가 있더라도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 시점이 오게 되면 우리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좀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연일 이 중국 기업 관련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한동훈 관련주뿐만 아니라 조국 관련주들이 이제 정치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동훈 그리고 조국 관련주 빨리 좀 화해 좀 해가지고 화해 관련주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쪽의 업종 상위를 보게 되면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은 연일 변동성이 나오는 반면에 자, 금융입니다. 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KB금융 그리고 이 지방의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어놓은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 다음 주에는 금융과 화학에서 거래소의 상위 종목에서 좀 두드러지게 상승 효과가 나는 종목들이 많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오늘 선택을 받은 종목이 어디인지 한번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OLED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한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세와 그리고 FNF 그리고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오늘 여러 이 의류 ODM, OEM 관련 주들이 오늘 상승률이 많은데 역시 높은 환율 효과로 인해 가지고 수출 단가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2분기 영업이익이 업황 호조로 예상되다 보니까 오늘 ODM, OEM 의류 관련 주들이 상승률 효과 상승률의 상위 종목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세화 PNC라든지 아니면 자, 몇몇 이 그 화장품 주도 종목들이 잡히는데 이 또한 이 UAE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주들이 오늘 상위권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자, 롯데관광개발이죠. 롯데관광개발 어제 여러분들 제 이 종목이었는데 좀 축하드립니다. 자, 대한해운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선택을 좀 받았고요. 자, 그리고 차트 포착입니다. 차트 포착은 수급보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별 초입을 잡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잡힌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IQ가 오늘 아침 일찍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상한가 이후에 풀렸지만은 자, 전일 전일에 거래량 터지고 오늘 거래량이 전부 다 터지지 않는 자리에서 상승 효과를 낸다는 것은 추세가 이제 변곡점이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한성기업 그리고 YC 대한해운 ICD 우리기술 그리고 한세실업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우리기술을 잡히는 거 보면 자 원전 관련 주뿐만 아니라 ODM, OEM 관련 의류 기업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물류 관련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종목 2,500개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2,000개 종목 중에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오늘 오늘 재료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현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잠시 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새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수익률을 좀 점검해드릴까 하는데요. 5월 10일 관심주 실리콘2가 수익률 54%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5월 21일 관심주 한국 화장품 제조 46%도 됐네요. 4월 17일 토니모리도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데일리 스핀이 아주 좀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법도 여러분 투자 전략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대표님이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그것을 또 이데일리 스핀에서 찾아주실 겁니다. 5장 관심 전략 찾는 방법 함께 하시죠.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트렌드에 민감해야 됩니다. 시장의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물을 그슬러 올라가며 수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을 등지고 수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현 시장에서 소외받거나 왕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흐름에 따라 이 현재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 오늘 OEM, ODM 쪽의 의류 관련 주들이 오늘 상승률이 많죠. 환율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첫 번째로 여러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요. 국내 1위의 요가 웨어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잭슨 믹스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에 자, 우먼즈 제품 제외하고도 자, 맨즈, 골프 그리고 키즈의 테러로기의 확장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약 올해는 50%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2024년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판매 채널을 늘리면서요. 중국 진출로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하반기에는 현재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호조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자, 오늘 전고점에 7,500원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오늘 자, 약간의 윗꼬리는 달리지만 추세가 잡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가 기준에서 자, 의류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내고 있는 중에 중국 진출뿐만 아니라 하반기 영업이익이 업사이드가 되는 종목 첫 번째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매니큐어가 아니고요. IQ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이 분위기가 심심한데요. 좀 웃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Q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Q는요, 여러분들 오늘 변곡점이 조금 전에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자리는 사실상 거의 완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얼마 전이었죠? 자, 5월 27일 날 월요일 날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리지만 양봉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하방으로 음봉을 주면서 눌림목을 친 후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정고점의 윗꼬리의 자리가 2,290원 자리를 먹고 지금 현재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후장 지금 현재 1시 23분이 지나고 있는데도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27%뿐만 아니라 잘하면 상한가에 안착시킨 이후에 주말장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한 20% 이상에서 윗꼬리가 나온다라면 손바뀜이 끝나기 때문에 변곡점이 거의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상한가가 안착되면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상한가 풀려가지고 상한가 단착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 역망치의 양봉, 다시 말해서 역망치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3시 이후에 20% 이상에서 논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고 넘어가서 월요일장 갭상승이라든지 윗꼬리를 잡아먹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유는요. 자회사의 IQ, PNP에서 당뇨 비만 치료제 GLP-1의 경구 나노 제재의 연구 개발에 국제 PCT의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SCI 국제 이 학술지이죠. 자, 기재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비만 치료제 태만제를 엮이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IQ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역시 이제 트렌드에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물류 해운 쪽에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우리 이델리온에서 라이브로 대한해운을 아침 일찍 여러분들 매매를 해라고 그리고 김광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들어와가지고 매매를 같이 했는데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주말 동안에 끌고 가야 되는 건 뭐냐? 그럼 주말 동안에 물류 해운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저녁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4일 동안에 물류, 해운뿐만 아니라 이 발전이 푸는 쪽 이야기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하방에서 이제 머리를 돌리는 종목 중에서 STX 그린 로직스를 보게 되면 자, 홍해 사태 여파로 해상 운임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자, 지금 현재 분위기는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불거지는 홍해 사태로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에 전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해상 운임은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ST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눌렸다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바닥에서 돌립니다.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양봉에 오늘 지금 15% 정도인데 종가 2시 40분에서 3시 정도에서 천천히 끊어서 좀 들어갈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STX 그린 로직스 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종목 봐주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상당한 것 같고 최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어디서 만나면 되는지 힌트를 좀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자, 말이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역시나 말이 할 말이 많다라고 하는데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여러분들 우리 이데일리 온 트레이딩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오늘 수익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과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전장에 오면 참 재밌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갭상승 음봉과 갭하락 양봉 이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전강판을 보고 그날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종목 한해서 제일 우량한 종목을 잡아서 호가를 잡아주고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 가지고요. 많은 수익 받으시고 가시고요. 즉시 제일 중요한 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가 찐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 유튜브 이데일리 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데일리 스핀 알려주시고 전략 세워주시고 또 옥석 가리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과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